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이가 한 51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말을 가려서 해야 될 때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올해 51세 정철성 변호사가 구글수에 올랐습니다. 그는 9월 1일 날 100세 철학자로 널리 우리들에게 친숙한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최근 잇따라 내놓는 데에서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옛말이 생각난다는 것을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글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말은 좀 즉흥적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글이라는 것은 생각한 끝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글이라는 것이 내뱉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가려서 하면은 좋을 텐데, 정 변호사의 글을 접하는 순간 저는 그냥 문득 참 철이 없다, 참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숙 교수의 둘째 따님이 올린 글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철성 변호사님께 올립니다. 저는 100세 넘은 아버님 김형석 교수님의 둘째 딸로 나이가 70세가 넘는 볼품없는 대한민국의 한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많고 무식한 한 여인이 올리는 글을 죄송합니다. 제 아버님은 이북에서 할머님과 두 명의 삼촌, 그리고 고모 한 분을 모시고 사선을 넘어서 남하에서 흙집을 지어서 20명 가까이 되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끼니를 어렵게 사셨습니다. 저도 이화여중과 이화여고 6년을 신촌에서 산을 넘어 북아현동을 지나서 서대문까지 언니 동생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 교통여건도 안 좋았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버님은 김일성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살수 없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생각을 뼈속 깊이 박혀 있으신 분입니다. 남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남한에서 힘들게 산 38선 딸아이들의 삶을요. 아버님의 인터뷰 내용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는 딸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정권이 지나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녁에 퇴근하실 때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님을 연행해 가시는 것을 한두 번 겪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잡혀 가시고는 3일 만에 집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강연을 하신 탓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조용하다가 늙어서 운운하신 것은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만 밥이나 먹다가 죽지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세대차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늙은 세대입니다. 뒷방에 있어야죠.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부도 짧고 무식한 늙은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을 올립니다. 제 아버님의 글이나 강연, 인터뷰에 대하여 어떤 비판이나 시비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딸로서 부탁드립니다. 인신공격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이 통합해서 한데 어울려 잘 사는 나라, 전에 없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더 나쁜 놈이다 하지 마시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 변호사님, 앞으로 저도 무식한 한 늙은이로서 좀더 자숙하고 조심하겠습니다만 정 변호사님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으실 테니까 서로서로 가슴 아픈 상처는 남기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왜그 동네 사람들은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최소한의 도리를 놓고 시비를 붙는 경우가 많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오면서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인간 밑에는 인간도 있고 인간 위에는 인간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도둑질하고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도 권력을 도둑질한 사람 측에서는 시치미를 뚝 떼고 함구력을 내렸는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훔친 권력을 향유하는 인간들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온갖 허위증명서를 갖고 자식을 입학시켜 놓고 진심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언행을 보이지 않는 저 동네 또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학부모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아이들의 진학이나 입학 때문에
가스마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이나 위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 보냈지만 차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치 잘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기가 찰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같은 하늘을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불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